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오, 내 타이어. 짠. 내 타이어, 내 타이어. 여기 있어. 이걸 다 빼. 테이프 커팅시. 란초라고. 란초. 네, 란초라는 쇼바로 바꿨어요. 저 안에 거든. 그러니까 조절식이 아니라. 네, 안 조절식. 안 조절식. 예. 네. 빅풋이네 스프링은. 예. 네. 화대할 걸. 근데 부드럽던데? 예. 네. 뒤에도? 뒤에는 프로콤프라는 건데. 아, 그, 프로콤프? 어. 그거는 예전에 했고. 우리도 있지롱. 부드러운데. 휠도 바꿀래? 네? 휠 꺾기 내가 해줄까? 휠 꺾기. 휠 꺾기를 해준다고? 나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휠 꺾어줄게. 아, 휠 꺾지 마. 안으로. 안에, 안에. 안으로 몰아줄게, 이쁘게. 어. 바로 뉴스에 나온다고. 오, 멋있다 타이어. 이건 색깔이 없네. 어떤 타는 어떤 건 색깔이 있던데. 아, 여기 있네.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저기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끼워도 돼. 아, 이거 방향성 없는 거예요? 어. 보면 이거 이제 스노우 마켓 이제 사계절 용이라는 얘기지. 예. 트레드웨어는 500. 생산 연월은 2020년 42제트. 올해 어. 말에 나온 거고 이제 42제트니까. 와, 이게 민문이고 저쪽은 체크문이잖아요. 약간, 원래는 다들 이렇게 끼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야. 흑태를 좋아하면 흑태로 가고 그래도 글씨가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있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일로 끼우고 근데 보통 이렇게 끼라고 이렇게 나온 거고.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좀 요새 여기다가 포인트 주는 사람도 있잖아. 네. 하루 말고 뭐. 쭈빼기. 쭈빼기가 도망이라고. 뭐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 밖에다가 걸어놔야지. 신장개업이네. 신장개업. 요 모양이냐 아니면 요 모양이냐. 나는 체크무늬로 결정. 간섭이 약간 있어가지고 도려내고 있고. 이 흙바지를 딱 떼는 게 제일 좋은데 흙바지를 떼면 이게 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살려두고 여기만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자, 가보자. 자, 타이어 장착도 마치고 얼라인먼트도 다 마쳤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거의 첫 시승 얼라인먼트까지 끝내고 그리고 출발했는데 느낌이 했나? 소리 거의 안 나는데 교체한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마 누적되면은 타이어 사이즈가 조금 커진 만큼 미세하게 연비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사장님이 알려주신 주의사항 그리고 제가 탔을 때 느꼈던 특이사항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어를 이쪽에서 교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하고 친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일하시는 형님하고 친한 건데 10년이 넘도록 제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제가 믿고 맡겼던 그 형님이 이쪽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얼라인먼트 쪽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일부러 타이어를 이쪽에서 교환을 했거든요. 얼라인먼트도 같이 맡기면 좋으니까. 타이어 교체하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드 타이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쪽의 계열의 타이어는 꼼꼼하게 관리한다 싶으면 5,000km 그리고 조금 뭐 관리 좀 한다 요 정도면은 한 8,000에서 10,000km에 한번 엔진을 교환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타이어 X자 교환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균일하게 마모도도 유지할 수 있고 동력에 대한 마모 그러니까 출력을 주는 거는 우리 차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또 회전에 대해서 바닥에 부비는 부분은 전륜이다 보니까 타이어를 균일하게
그리고 마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타이어 X자 교환은 필수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뭐 이쪽에 그냥 타이어 장사 하시는 분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가 신뢰가 있는 샵의 대표님이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라인먼트 값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기계가 렉스턴 스포츠에 대한 값이 없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차종에 따라서 렉스턴이다 아니면 뭐 모닝이다 이런 순정이 갖고 있는 얼라인먼트 데이터 값을 기계가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보면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값을 맞춰 주거든요. 근데 당연하지만 리프트업이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값이 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업을 한 차량, 휠 타이어를 바꾼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기술자에게 믿고 맡기는 방법밖에는 얼라인먼트 값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분 말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렉스턴 스포츠 값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값을 맞추는 그런 샵이 아니라 그 리프트업이나 휠 타이어를 교체한 그 값에 맞는 가장 적절한 근사치를 찾는 그런 샵에 맡겨서 작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승 나갔다가 흙바지가 이제 타이어에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허브도 넣었고 그리고 타이어도 뭐 한 사이즈가 크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폭이 10mm가 늘어난 타이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흙바지에 닿았었나 봅니다. 근데 웃긴 게 제가 타고 있는 이 운전석 쪽으로 많이 돌리면은 흙바지가 닿는데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흙바지가 안 닿아.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균일하게 흙바지를 제거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가능한 한 흙바지를 살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흙을 덜 튀게 해야 저도 세차하기 편하고 차 관리하기 편하지만 다른 차량에게도 돌팀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흙바지는 최대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쪽에 닿는 면만 살짝 절단을 했습니다. 함석가위로 살짝 절단을 했고요. 생각해보니까 조수석엔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거 요게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운전석에 타고 있기 때문에 80kg라는 이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 거에 대한 약간 눌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간섭이 생기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조수석에도 사람이 타고 있다고 하면은 주차할 때 우리가 막 돌리잖아요. 주차할 때 또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그냥 균일하게 파서 잘라줬습니다. 요거는 뭐 추후에 정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흙바지를 제거할 마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제거해보고 또 다른 간섭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흙바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차감 부분은 사실 조금